네, 안녕하세요. UBS 연계 문화작품 총정리의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이승욱입니다. 3인곡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는데, 뭐 이 작품 딱 제목 보니까 여러분들 어? 3인곡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려운 작품이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이 옛날 고전 이렇게 긴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구절구절을 해석해야 맞겠지만, 이 강의는 구절구절 다 해석해주는 긴 강의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다시 정리할 때,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혹은 아 이거 까먹었던 건데, 혹은 아 이건 내가 몰랐던 거구나,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강의입니다. 정리해주는 강의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다 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면서 거기 관련된 표현들도 한번 싹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에 관계된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 작품은 전체적인 시상 전개가 시간의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을 드러내는 말은 이런 게 있죠.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낸다. 동풍, 봄이 되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소재가 등장해요. 각 계절마다 계절을 드러내는 말이 있는 한편, 님에게 무언가 보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는데, 매화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화는요,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즉 충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자, 사실 이 3인곡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배우는 작품이고, 뭐 학교에서 꼭 책이 있지 않더라도 거의 프린터로나 뭐 하여튼 보충자료로 반드시 배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시어 같은 경우에 특별한 단서를 주지 않더라도 그냥 상징적인 시어다, 충성이다, 이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00년, 01년까지 빈칸 채우기 그 문제가 있었어요. 수능에서 뭐 청산별곡 같은 거 있죠? 가시리 같은 아주 익숙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조로 구멍을 내놓고 거기 맞는 구절 찾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문제가 나온 거 장담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험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처음 보는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가면 여름을 나타내는 시어가 이런 게 나옵니다. 꽃지고 새잎이 나서 녹음이 깔려 있는데요. 자, 이 녹음이 여름이 되면은 아주 짙어지는 나뭇잎 색깔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님의 옷을 보내고자 하는데,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 드러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데 옷도 아주 좋은 옷감만 골라가지고 실로 좋은 것만 쓰고, 심지어 자 있죠? 기르지는 자를 금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보낼 때도 옥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보내고, 그 그릇을 담은 지게, 어깨에 있는 지게 있죠? 삼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을 바치는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 자,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가 오는데요. 특이하게 여기 가을은 계절감을 나타내는 게 두 개나 드러나 있어요. 자, 근데 설이 기러기 할 때 이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요 기러기 요 밑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요 기러기가요 실제로 감정이입의 표현 기교가 사용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기러기가 운다, 새가 운다는 건 제가 자주 설명했지만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새가 울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미 보고 싶어서 마음이 울적하거든요. 그 감정을 대신 보여줬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청광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 청광을 보내서 공항로에서 이 파랑 온 세상을 다 비추고 싶다는 구절이 있어요. 자, 임금께서 선정을 베푸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거의 외우셔도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 겨울입니다. 건곤이 폐색해서 백설이 한빛일지. 자, 여러분 착각하면 이제 안 되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건곤이 폐색했다라는 이 표현이요, 겨울을 부정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게 학력평가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학력평가에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겨울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 선택지에다가 오답을 많이 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긴, 단순히 천지의 기운이 막혔다는 그런 뜻이에요.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백설이 한빛일지 이랬는데요. 자, 여기서 양춘과 해를, 여기서 두 개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양춘은 뭐냐면요, 그냥 따뜻한 봄이에요. 따뜻한 봄 해석 그대로 하면은, 자, 여기서 임에 대한 화자의 염려가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자, 겨울에 임금님께서 추위 때문에 고생하실까봐 그래가지고 따뜻한 걸 보내고 싶다는 건데, 요 양춘이요, 예전에 98년 수능에 요 3인곡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 98년 수능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봄이라는 대상에 주관적인 변용을 했다. 봄이라는 건 계절이니까 추상적인 관념이죠.
이거를 님이 계신 데 보내서 빛을 쏘고 싶다라는 건 시각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아, 이런 표현인데 이 작품에 이렇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다시 말하지만 수능에서는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 말 자체를요. 이렇게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대상의 주관적 변형이다. 이런 대상의 주관적 변형이 있는 말이 마음에 미치는 시름이 겹겹이 쌓여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름은 주관적인, 이거 추상적인 건데 겹겹이 쌓여있다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정말 표현사의 특징, 이제 딱 그 표현, 그 부분 부분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한평생 함께 살아갈 이연임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알던 일이지.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반복과 대구가 들어와 있는데, 자, 짓는 것은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요기 요 것은, 것은, 짓는, 떨어지는, 아, 순서가 좀 맞기긴 했지만, 한숨이요, 눈물이라. 자, 지금 꾸며주고 받아주고 서술하고, 꾸며주고 받아주고 서술하고, 문장 구조가 일치하죠. 자, 그 다음은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다 이런 것들이 반복과 대구가 사용되어 있는 구절이다. 자, 그 다음 영탄적인 어조는 이 시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뭐 감탄하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 어미를 통해서 그러는 부분이 많고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요. 자, 간신을 의미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산과 구름이 있어요. 멀리 님이 계신 데를 보고 싶은데 산과 구름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자, 이제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는 이제 보기 같은 것을 보면은 정철이 유배당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서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등장한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산과 구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금님을 또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달, 북극성, 해, 이런 것들이 고전시가에서 일반적으로 다 임금님을 상징하는 말들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화자의 분신이 등장합니다. 범납이라요. 범납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이 님한테 닿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화자의 일판단심하는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보기를 보시면은 정철은 서인의 우두머리였대요. 그리고 유배의 삶을 반복했고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저 매화를 꺾어서 보내겠대요. 매화는 지조와 절개 충성이니까 맞죠. B 보겠습니다. B는 이민호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자, 여기 지금 2번 보니까 자신에 대한 임금의 마음을, 임금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향을 보낸 건지 내가 미운 건지. 자, 다시 보지만 어떻다 여기실고 라는 것에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이 담겨 있죠. 이번 적절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를 보시면은 파랑을 다 비추어서, 자, 이게 시가 그쪽이 아니었죠. 미안합니다. 시 보겠습니다.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자, 보시면은 산과 구름이 간신이라고 했는데 정설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대립했던 사람들이 간신처럼 느껴지겠죠? 3번 적절한 설명이고요. D를 보니까 파랑을 다 비춰서 심산궁국을 대낮같이 만들어라. 참고로 심산궁국이라는 이 한자 말은요 고전시가에서 햇빛이 들지 못하는 그런 곳, 쉽게 말하면은 임금님의 은혜가 닿지 못하는 산간 벽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자, 그래서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알파벳 E 보겠습니다. 소상 남방의 추위 추움이 이렇거든. 옥류고초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자, 이 구절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소상 남방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중국 남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옥류고초는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옥황상제가 사시는 곳이에요. 자, 근데 비교를 하는 게 남쪽이랑 아주 높은 북쪽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북쪽은 얼마나 추울까라고 해서 임금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즉 대비, 정철에 있는 곳이랑 이 있는 곳이 공간적 대비는 맞지만 자신의 처량함 강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식. 이거는 98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응용해서 낸 건데요. 자, 여기 기억을 보시면은 양춘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형한 거. 정답 먼저 설명하면 3번입니다. 이유가요, 이 밤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관념인데 허를 벤다는 건 물질적인 표현이랬죠.
주관적으로 이 대상을 변경한 거에 해당이 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2번, 4번, 5번은요, 간략하게 해석할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는 학생이 이거 꺼도 됩니다. 1번 보시면은, 청산은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도 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그러니까 늙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쉽게 얘기해서, 물론 여기서 뭐 절로절로 이런 재미난 표현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내용을 지금 제가 위주로 설명을 한 겁니다. 2번. 자, 강산 자연이 좋은 경치를 힘세리 다툴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찌하여 얻겠는가. 즉 이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감상하는 거를요, 힘으로 권리를 얻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난 힘이 없는데. 근데 진실로 그 말이 없으니, 아무도 경치를 감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놀겠다, 거기서 그런 자연에서 놀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4번. 집방석 내지마다 낙엽밴드를 못 앉으라. 이 집방석이면은 그 뭐 그냥 좀 거칠은 방석이죠. 낙엽 여기 앉겠대요. 이거를 거부하고 여기 앉습니다. 자, 솔불을 켜지 말래요. 솔불 켜봤자 얼마 밝다고요. 근데 괜찮대요. 달이 온대요. 또 보니까 박주산체라는 설명이 있죠. 박주산체는 안빈낙도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제너머 성걸룡 집에 술이 익었대요. 술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누은소 발로 박자 언치노와 지질 타고, 아이야 니 걸룡 계시냐 정저서 왔다 해라. 술 먹으러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1번, 2번, 4번, 5번은 간략하게 내용만 소개했습니다. 또 이거는 다 시주를 하나씩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또 두 개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고요. 3인곡 같은 작품이 물론 수능에 출제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될 거라고 또 보장을 할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기분으로 기출된 그런 작품을 한번 열심히 감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승훈 선생님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